시윤 씨 저기 볼런티어 교육을 받은 자로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아, 민들레 봉사단 이름을 지게 된 것은 민들레가 홀씨돼서 헐 많이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그와 같이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짓게 되었어요. 아, 지금은 시흥 씨 300여 개가 넘는 그런 노인정이나 또 아니면 요양원을 찾아다니면서 레크레이션, 마사지, 핸드 마사지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. 처음 받아보셨다고 여직 동안 계시면서 자식들도 못 해주시고 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찾아와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또 자주 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. 일단은 약속, 믿음,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 분들,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면 다 될 것 같고요.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볼런티어 교육을 또 3기도 받을 거거든요. 받을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오면 더 좋겠죠. 일단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면은 어느 누구나 오셔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게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우긴 하는데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함께 나누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베푸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